안녕하세요.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아, 참, 저번 시간에 제가 도깨비 얘기했더니 혹시나 또, 이거 녹화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건가 하실까봐 제가 늦게 봤습니다. 제가 드라마 잘안 보는데 넘기다 보다 하도 재밌어가지고, 공유하는 거, 저 이렇게 머리 쓰담쓰담 하는 거 저희 와이프한테 했더니 작작하라고, 저랑 공유랑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틀린가 봅니다. 저번 시간 해가지고요, 법인 등기부등본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게 봤을 때는 부동산 등기부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뭐 본점 그리고 지점 등기부 그리고 어떤 사항에 꼭 기재돼야 하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설명드린 대로요, 지점의 등기부는 지점이 없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점이 여러 개면 여러 개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 지점, 뭐 광주 지점, 대구 지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지점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참 설명드렸죠. 지점까지 보고 싶으시면 관할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할이니까 지점까지 다 나오는데요.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그 본점 등기부에는 지점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점을 클릭하셔서 따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셔야 지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 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말이 법인 설립 시에 뭐 절대적 기재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 사항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법인 설립할 때꼭 이런 건꼭 기재해야 돼 하는 게 절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기재 사항은 뭐 정한 게 있으면 기재를 하면 되고요. 정한 내용이 없으면 기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뭐 스톡 옵션 뭐 그런 조항이라든가 뭐 중간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건뭐 회사에 뭐 전환사채 같은 경우 글쎄요. 예전에 뭐 삼성에서 전환사채 발행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요,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대기업이라든가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 발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대적 기재 사항이니까, 기재가 돼 있는 회사는 기재가 돼 있겠지만, 안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런 사항들이 기재가 안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할 때, 꼭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 그런 걸 절대적 기재 사항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기재 사항은 말 그대로요, 하나라도 빠지면 법인 설립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상호라든가요, 본점의 소재지, 그리고 임원에 관한 사항, 목적, 자본금, 뭐 이런 사항들, 한 주의 금액, 이런 사항들은 꼭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법인 설립하실 때 그런 기재 사항을 누락하게 되면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절대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들은 정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항이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정관을 변경하는 공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저번에 설명드릴 때 지점 등기부 이렇게 클릭하시는 방법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사항만 보는 방법도 있고 예전에 히스토리까지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발급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등기부 발급받으실 때요, 간혹 잘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람용이 있고 발급용이 있으세요. 열람용은 말 그대로 열람에서 볼 수만 있는 용도고요, 어디에 제출하거나 할 수는 없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발급용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떼실 때는 열람용으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발급용으로 클릭하셔야 됩니다. 비용은 좀더 비쌉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등기가 이루어지면요, 이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임원의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등기를 안 하고 회사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 회사 없어졌나 해서 해상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떼보시면 흐릿하게 해상 간주라고 써 있는 회사가 있는데, 오랫동안 등기를 안 하는 회사에서 거래가 되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을 해보셔야 되니까 주의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해상 간주에서 발급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